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도대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는 언제, 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고, 아울러 창세기를 좀 우리가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부터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시작, 이것을 함께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먼 옛날의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가 마치 내 눈앞에 거울과 같아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그저 옛날의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지금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참 내가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이 나를 향해 들리게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자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창세기 첫 문을 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큰 주제 하나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 합시다. 이런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낙원, 소위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낙원, 세상은 어떤 곳일까? 내 인생, 내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이 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고, 그첫 번째 책에 딱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엄청난 뜻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는 10주 정도 설교를 넘게 할것 같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한 절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함축할 수 있지만, 이건 선언이거든요. 선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때 여러분, 개회 선언하고 대회 선언해야만 뭐가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할때 대회장이 나와서 지금부터 제몇회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모든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은 당연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창세기의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과학이에요.
그 중에 진화론. 과학은요, 창조된 이후에 창조물들을 연구하는 대상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창조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뭘 만드는 건데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이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에 사람과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학교에서 학습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여러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의 이론이에요. 진화론, 세상 만물 기원의 하나의 이론. 그냥 이 우주는 어떤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고 그렇게 많은 행성들이 생겨난 것이고 생명체도 그렇게 작은 생명체 하나가 이 진화해서 여러 생명체로 변화된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과학자들 세계에서도 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진화론은 엄청난 찬반의 토론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이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 이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앞에 여러분을 잠시 머물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나머지 성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문제는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저것은 태양입니다 라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당연히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다른 것들은 창조된 거예요. 인간도 다른 생명도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원래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깊은 물이 요동치고 있었고 질서도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가 흘러다니는 것처럼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물 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는 잠잠하게 하셨고 무기력할 때는 움직이게 하셨어요. 자, 이 2절의 말씀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흐느적거리고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은 헛된 거야.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허무해. 이런 얘기를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얘기예요. 다 살고 보니까 헛된 거야. 그렇게 젊을 때 바둥바둥거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사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인생의 그 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습과 똑같대요. 그런 무가치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배회하듯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위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에요. 방치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아무 가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무가치하게 세상을 둘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요동치던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 그 사람의 비전, 말을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격, 이걸 다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깜깜했던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설계도를 놓고 만들듯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우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과 하늘 밑에 아래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 아래 하늘 밑에 아래를 다시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너무나 무질서했던 세상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잘 배치하고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하죠. 셋째 날 땅을 만든 뒤에 그것을 식물로 채웠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고 다섯째 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셔서 육지를 채우셔서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공간을 나누고 질서를 세운 다음에 그 나눠진 공간을 정말 알맞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
낙원이라고 일컫는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장 1절 2절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여섯째 날까지 하셨는데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 완성했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엿새째 날까지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일곱째 날 마치셨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엿새째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헤엄을 치고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땅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 동산을 쭉 거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6일 동안의 하늘과 땅, 바다, 동물, 식물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방긋 웃듯이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피조물들이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때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자기의 표현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뭐라고?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어주셨으니 당연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높이기에 찬양하기에 당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발명하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특허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모든 생명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어주셨으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이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6일 동안 만들었는데 7일 만에 세상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졌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터치될 때, 그 일곱째 날이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식물, 생명들이 다 존재했지만 에덴 동산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을 교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천국이, 낙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내가 더 힘이 생기면 그게 여러분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면서도 내 거라고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터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재벌도,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 아세요? 어느 부자가 어느 해인가 큰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소득을 거두고서는 기뻐하며 이 부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상상하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게 생겼다. 그러니 이걸 창고를 지어서 다 두었다가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평생을 내가 살면 되겠다. 창고만 크게 지어놓고 이거 저축된 걸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 부자의 넌세스는 뭐예요? 자기에게 풍년을 주시고 이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감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던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에덴 동산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거닐며 내가 그 주님과 교감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터치되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채웠다고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닐며 그 모든 것들과 교감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피조물들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 낙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암으로 깊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을 심방한 적이 있었어요. 암병동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들이 공고한지 몰라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니 그 암병동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환우들을 볼 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제가 만난 교인은 정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말기암, 그런데도 그 육신의 고통과 그 주변에 하루 자고 나면 옆에 침대에서 다른 그 환자들이, 환우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내가 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과 그 환우들, 의사들, 모든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분들, 저분은 천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환경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분은 왜 다를까? 그분이 죽으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남긴, 가족들에게 남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암 투병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간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자리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일곱째 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나지는 교감이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이 돼요.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아꼈던 피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늘과 땅 모든 생명, 식물, 동물,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사람도 창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 피조물 가운데 제일 아끼셨을까? 그것은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오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눈 공간을 알맞게 다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육상 동물들이 다 채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에덴 동산이 거의 완벽하게 잘 어우러졌어요. 그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는지 땅으로 가시더니 흙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섞어서 찰흙상을 빚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저 말씀으로 명령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이것은 직접 손으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굴, 몸통, 팔과 다리, 손톱, 발톱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다 다듬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몇 번을 돌려보며 또 고치고 고쳐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손수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더니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며 찰흙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찰흙상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때 찰흙상이 붉은 혈색이 펴지더니 숨을 쉬고 말하고 걷기 시작하더라. 그동안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런지 만들어진 그 생명체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살며시 그를
꼭 안아주시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너는 잘 되어야 한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창세기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보시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어디에 살고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 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처음에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사람을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뭘 말하느냐?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람에게 그 피조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걸 너한테 맡긴다 그러면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받아라. 여러분 모두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나는 그런 존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신 원조, 그런 자부심, 그런 당당함, 그런 감사함, 이것이 내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에게 고백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려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군처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맞는데 무조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어요. 2장 15절부터 17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첫째, 우선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일을 부여하셨어요. 이거 네가 관리하고 네가 잘 지켜 내 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질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질서, 룰을 정해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낙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있었어요? 풍성하고 모든 게 넘쳐났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떴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막 풍성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넘쳐나야 천국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난 큰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덮어놓고 이득이 되니까 그걸 따라갈 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덥석 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가도 되지만 아무리 큰 이득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질서예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사느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자유인 거예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감옥 아니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그 작품 에덴 동산, 낙원, 천국, 그 천국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을 투영해보면 나의 잘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사회, 이 인류 문명의 아주 최꼭지점에 오르는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나는 정말 말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낙원의 삶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일터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만지시고 교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내가 하이파이브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우러짐, 교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즐거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나누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 백성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선언이에요. 어느 종교, 어떤 학문도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선언하세요. 지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리라. 그 선언과 함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